공사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감금해버리려고. 지금 아직 일주일간 탈주한 적이 없어요. 의외로 운동이 거의 막 숨을 못 쉬고 혈압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아직 젊어서 그런지 체력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더라고. 일주일이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실감이 좀 안 나요. 조금씩 적응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일 크게 느낀 것 같아요. 15일차 아침입니다. 16일차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17일차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동안은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되나? 싶은데 바로 뛴 거예요, 단계가. 와 나 이건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아 일단 저한테 미리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제 올라간 거라서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어 이거 나잖아? 이러고 본 건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불렀냐면 커뮤니티에 글이 좀 갑작스럽게 올라왔잖아요. 약간 멘붕이었다 이런 네. 얘기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 딱 올라온 걸 인지한 게 아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유튜브나 봐야겠다 하고 딱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를 켰는데 만약 어디서 많이 본 바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약간 놀래 겨를도 없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참을 봤어요. 그냥 제 사진을 대충 사태 파악을 하고 이제 그래도 올 게 왔구나.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달에 10kg를 예상한다 라고 했는데 체지방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12kg 정도 감량이 돼서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작한 지 30일차 딱 된 체지방이 12kg가 빠진 백상훈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옷이 좀 커졌다던가 뭐 얼굴 살이 빠졌다 뭐 배가 들어갔다 이런 건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비포 애프터 눈바디 체크한 거 좀 보고 아 그래도 좀 윗배가 좀 들어갔구나 이런 거 느꼈고요. 제일 많이 바뀐 게 체력인 것 같아요. 아예 달라졌어요. 일단은 스테퍼를 타는 와중에 아 나 진짜 죽겠다 더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가 조금 수월해진 것 같고 약간 숨이 조금 덜 찬다거나 다리가 좀 덜 아프다거나 이런 게 체감이 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스테퍼 37분째 타고 있습니다. 2분은 50으로 놓고 3분은 35로 놓고 이렇게 3분, 2분 묶어서 5분 간격으로 타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드네요.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평소에 먹는 양의 5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줄여서 식단 위주의 많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로 쭉 가는 다이어트는 처음 해봐요. 사실 하나, 둘, 셋, 넷, 아홉, 마지막 더 가슴 펴면서 오케이. 자 바로 일어나서 쉬지 말고 저 바닥에 있던 검정색 벌레를 제가 먹었나 혹시? 벌레? 몰라. 단단히 이리 와. 어서. 오늘 왜 이렇게 호기심에 가득 찼어 우리 푸디가?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뒤로 쭉 뻗어 너 그냥. 괜찮아. 쭉 뻗어 더. 아 무서워. 옳지. 엉덩이 낮추고 몸도 앞으로. 옳지. 시작. 하나. 더 앞으로 뛰어. 둘. 셋. 넷. 이번에 다섯, 좀 진행하는 여섯, 프로그램이 저한테 되게 뜻깊은 이유가 사실 요요를 생각하지 않고 빡세게 굴려버리면 그냥 굶겨버리면 20kg도 빠질 수가 있는데 누나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뭔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전 너무 그거에 한번 대여봤기 때문에 요요가 무섭더라고요. 뭐 이런 고도비만 다이어트 프로그램 저도 옛날에 방송 막 참여도 해보고 했지만 잠자는 시간 빼놓고 운동하고 야채에다가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운동도 제가 하루에 1시간밖에 따로 티칭을 안 했어요. 운동 웨이트 오전에 딱 50분 하고 저녁쯤에 이제 1시간 정도 스태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총 한 2시간 정도 운동하는 거를 루틴으로 했는데 우리 그 뭐야 지금이 4주차 시작이잖아. 맞죠? 4주차 시작이지. 2일. 몸무게는 그러면은 7kg? 약 7kg? 그러니까 너 처음에 안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도 괜찮지? 그러니까 한 달에 10kg 정도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근데 어쨌든 한 달에 10kg는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엄청 나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 한 달에 10kg는.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일주일 지났는데 크게 변화가 없게 느껴지거든. 체중도 뭐 1, 2kg밖에 안 줄고. 그런데 그 일주일, 2주, 3주가 지나면 어느 순간 조금씩 누적된 체중이 다 모여서 거의 한 10kg 정도 감량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도비만의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고요.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사실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밸런스가 조금 더 맞아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했던 게 그래도 나름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스쿼트. 너는 잘 모르겠어, 살 빠진 거? 다른 사람들 7kg를 엄청 치면 될 텐데 너 배가 좀 빠진 것 같아. 부피가 줄었어. 너 맨날 둔바디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오히려 나는 한 최면 3일? 아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배가 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부위가 살이 빠지면서 네 눈에 배만 더 보이는 거 아니야? 그동안 다른 데가 쪄서 잘 안 보이다가 12kg를 빼고도 내가 잘 눈바디의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나에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많이 뺐지만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이다. 남들은 한 달 해서 예를 들어 뭐 5kg에서 8kg 빼면 진짜 많이 체감이 되고 눈바리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야. 이 정도 써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수치를 믿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뚱뚱하게 산 세월이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했다고 그게 엄청 가벼워지고 날씬해 보이겠어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고 다이어트 임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 더 나중을 위해서도 보험? 이런 장치가 돼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삼시세끼 닭가슴살만 먹고 그냥 풀 같은 것만 먹으면은 감량이 많이 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식단이라면은 이거를 유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극단적인 식단에 비해서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좀 푸짐하게 잘 먹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치킨 텐더 구운 거고요. 감자 구운 거랑 야채입니다. 엔간한 치킨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기름기도 다 빠져있고. 소스를 하나도 안 찍어도 맛있어요. 올반에서 나온 치킨 텐더가 있는데 딱히 막 메뉴에 구애받지 않고 되게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구운 감자입니다. 불러. 구운 감자네요. 야채도 소스 안 뿌리고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먹어야겠다. 3초 안에 주었기 때문에. 아,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다이어트식이면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맛있었어요. 오늘 점심은 계란 흰자 200g이랑 풀무원에서 나온 쫄면인데 콩나물을 조금 넣고 양념을 반만 넣었습니다. 한번 먹어봐봐. 아, 약간 카멜의 붉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그냥 완전 생면이야. 별로야? 맛이 없어? 그냥 면이야. 진짜로. 해줘, 더 넣어, 그러면은. 아, 근데 생각보다 소스가 그 자극적이지 않은가 보네. 야, 그러면은 쫄면이나 냉면이 소스 때문에 살찌네. 그 소스 당분이 엄청 많더라고. 색깔에 변화는 없고요. 좀 나? 그래도 면이야. 제가 고도비만이신 분들이 브이로그로 이렇게 막 올리고 컨텐츠 올리시는 분들 좀 많이 봤는데 대중들에게는 이런 고도비만이신 분들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접근하고 어떤 템포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빠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걸 좀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할 때 먹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음식들 그 금기식들 있잖아요. 김치, 뭐 국물, 라면 치킨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혼합해서 식단도 구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서 지켜주니까 정말 살은 잘 빠지더라. 과연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10kg 대까지는 충분히 먹는 거 다 먹으면서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처음 딱 올라온 걸 인지한 게 아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유튜브나 봐야겠다 하고 딱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를 켰는데 만약 어디서 많이 본 바지가 있는 거예요. 저 내 바지 아닌가? 바로
사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놀래 겨를도 없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토 나올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한참을 봤어요. 그냥 제 사진을 알고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 이제 누나 글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충 사태 파악을 하고 이제 그래도 올 게 왔구나. 사실 제가 이 컨텐츠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한심하게 보면 어떡할까, 자기 관리 안 되는 뭐 인생 패배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제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봤어요. 이게 제일 잠기게 된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다이어트였어요. 저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뚱뚱하고 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눈치를 많이 봤어요. 내가 여기서 이 그룹에 속해 있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1년 조금, 1년 반 정도 전에 와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이 됐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살을 확 빼면서 갇혀있고 막 잠겨있고 이러던 모든 제 마음가짐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약간 진짜 180도 변했어요. 근데 요요가 왔어요. 요요를 좀 세게 맞게 되면서 그냥 그 충격이 말도 못할 정도, 그러니까 원래 멘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업이 됐다가 다시 그냥 지하로 곤두박질을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은 되게 아픈 이야기거든요. 네,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그 후폭풍이 크게 오다 보니까 대행기 피증 같은 게 온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마주치기가 싫었어요. 저는 이제 흡연자인데 그래서 새벽 1시, 2시가 넘지 않은 시간에 담배도 피지 않았어요. 머리를 잘라 미용실에 갈 때도, 제가 거의 한 7년째 다녔던 미용실이 있는데 다시 살 찌니까 내가 다시 이 꼴로 돌아온 거를 보여주기가 너무 싫은 마음에 이번에 잘랐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작년에 제가 살을 뺐을 때 자기 일인 것 마냥 너무 기뻐해주고 좋아하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너네가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같이 기뻐해줬는데 난 다시 이렇게 됐다.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아무튼 좀 잠겨 있었던 이유는 그 요요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연장선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방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건 사실 부모님이죠. 저보다 더 좋아하셨을 건데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사이가 뭐 안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회피하는 편이었고요. 지난번에 감량을 해서 기뻤는데 다시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이거 안 되는 건가? 상훈이는 평생 통통한 상훈이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렇다고 그렇게 너가 멘탈이 무너진 너한테 내가 뭐라고 하기에는 엄마니까.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어. 말은 안 했지만 이게 길어지지 않기만을.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 게 저한테 너무 절실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길게 얘기하면은 또 어머니가 좋아하시죠. 엄마는 제가 변하려고 마음을 먹은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너가 맨 처음에 이거 한다는 거 엄마한테 얘기도 안 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가 이거 한다고 얘기했을 때 한편으로 놀랐고 너도 어떠한 계기나 반전이 필요했구나. 내가 너무 그런 거를 푸시를 안 한 건 아닐까 그런 반성도 솔직히 했어. 인생은 아주 수도 없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이때까지 30년 동안 통통하게 살아왔잖아. 뭐 1, 2년 더 통통한다 그래서 뭐 바뀔 건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너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 너 마음이 변치 않기를, 상훈이가 의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거 하나 바랬어. 어머님이 성당을 다니시는데 그냥 제일 기도하러 가세요. 맨날 엄마의 평생의 숙제예요. 성훈이가 언제 또 살 빼가지고 자리 잡아서 언제 결혼하고 맨날 이 사람밖에 안 할 텐데. 항상 나는 살아오면서 내 핸드폰에 이름도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돼 있거든. 언젠가 우리 사모니가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제 주변 모든 사람들 다 보여주고 싶어요. 창훈아 안녕. 놀랐니? 내가 13살 때부터 너를 봐왔는데 너 시작할 때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컸거든. 최근에 요요 오고 많이 힘들었잖아. 평소에 소극적인데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시작할 정도로 큰 마음을 먹었구나 싶기도 했고, 진짜 또 요요가 왔을 때 너가 또 더 어두워질까봐 그게 많이 걱정이었는데, 큰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너무 기쁘고 이번에 그게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 많은 도전의 결과들을 너가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이게 너의 첫 번째 기회야. 댓글들 보니까 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너가 나 공부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것처럼 나도 항상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운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의 게을렀던 30년의 과거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두 번 다시는 도도비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랄게. 우리 항상 모임 가질 때 집 앞에서만 만났었는데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우리 같이 되게 소소하게 시내 나가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언젠가 막 나중에 막 이랬던 것들 진짜 조만간 우리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집 앞 말고 좀 다른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랄게. 그리고 유튜브라고 너의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잖아. 그것도 너가 잘해낼 거라 믿는다. 조회수가 크게 올라가던 사람들이 욕을 하던 크게 괘념치 말고 단단하게 너의 몸무게만큼 묵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 중간에 포기하면 죽는다. 천리길도 한 번도 돌아가겠으니까 지금 시작이야. 그리고 항상 너 뒤에는 우리가 있잖아. 너를 응원하는 가족이라는 병풍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기다려줄게. 이때까지도 기다렸는데. 사랑해 우리 상훈이. 상훈아 사 파이팅! 파이팅! 조금 후련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좀 깊숙한 얘기를 못하거나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좋은 계기로 제 안에 있는 마음을 조금 털어놓을 수 있어서 되게 후련했고요. 그렇게 이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좀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때 열심히 하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침착맨님 채널에서 그 침착맨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 봤는데요. 꾸준함에 갇히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한번 봤어요. 꾸준이야라고 하는 거 있죠? 저게 함정이야. 운동을 시작했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들 처음에 열심히 하는데 아 오늘 입이 터져가지고 막 많이 먹었다, 아니면은 운동을 쉬었어,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룰을 깰 때가 있잖아요. 그 꾸준함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다가도 하루 삐끗하면 그냥 놔버리고, 이거를 내가 한번 실패할 때마다 나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자신감도 깨져서 자포자기하는 단계까지 갈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하루 쉬면 어떠냐, 하루 먹으면 어떠냐, 거기 갇히면 오히려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봤는데 너무 그게 인상 깊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랑 모두 공감을 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번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달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평생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할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너무 빡빡하지 않게 쭉 오래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그런 강박에 갇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이라서 그래도 한 걸음은 성공적으로 뗀 것 같아요. 코도 비만들이 꼭 돈을 많이 들여서 PT를 받거나 처음부터 머신을 많이 들지 않더라도 그냥 본인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어프어프 하다 보면은 정말 살이 빠지더라 라는 것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쉬운 강도의 운동만 했는데도 이렇게 잘 감량이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좀 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일단 목표이죠. 그래서 이대로만 계속 꾸준히 가서 딱 100kg까지만 빼자.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무언가를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이어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직 갈 길이 멀다. 드디어 세 번째 에피소드까지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감사하게도 가져주셨어요. 사실 우리 창훈이는 고도비만이다 보니까 뭐 한 달,
두 달 안에 얼마를 빼서 마무리하고 이런 컨텐츠로 좀 진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잔잔히 전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 채널도 오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 실제로 본인이 하는 찐 다이어트 브이로그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신다? 그러면 곧 돌아올 고도비만 다이어트 식단 편 기대해 주시고요. 운동 정보랑 이런 것들은 함께 또 저희 채널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올라온 콘텐츠지만 또 제가 주인공이 아닌 우리 젤린이들의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나와서 동기부여 삼아서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었던 힐링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나름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이생유 상훈이와 제이제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